자,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올드건 한번 리뷰 한번 가볼게요. 그것도 가스건입니다. KG9. 아카데미 KG9 펌프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삼성 교재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건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예. 뭐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우지 뭐 펌프식, 뭐 에어 압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스식이 또 나왔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우진지 K9인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네요. 네. 지금 야외에서 이거 쏘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밖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집이 좁아서. 네. 자, 비비탄 200발이 들어있대요. 가스도 들어있대요. 네, 세미 오토 타입이라 그러는데, 이건 반자동에 단발식, 반자동 단발. 자, 탄통에 200발이 장전이 가능하고, 탄통이라지만 이게 낙하식 탄창이기 때문에, 이게 탄창이 직계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알루미늄 바릴이 들어갔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아주 강력한 부품이 들어갔대요. 예. 네. 봅시다, 가스. 아, 가스 넣는 거하고, 탄창 넣는 거하고, 이렇게 총알 넣는 거하고 들어있네요. 1대1 스케일이라는데, 실제로 아카데미 거보다는 커요. 크기 비교는, 지금 제가 총을 어디 쳐봤는지 못 찾아서 같이 비교는 못 해드리는데, 좀 큽니다. 이게 아카데미 거보다는. 실제 아카데미 게좀 크기가 작나 봐요. 이제 발매 가격이 뜨죠. 25,000원. 이것도 수정된 가격으로 스티커 돼 있는 거 보니까 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발매 때 2만 원 정도 했지 않을까 싶네요. 또 옛날 생각 좀 납니다. 이봅시다. 야 93R이 나왔었네요. 베르타 삼성 교재에서 그 우지 가스식도 나왔는데 탄창 보시면 이거 쇼탄창이죠. 약간 이제 가스 탱크가 밑에 있는데 길게 나와 있진 않다. 얘도 아마 낙하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시그 P210 얘도 나왔었네요. 스콜피온 이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에어소프트 리뷰할지 뭐 그런 관계없이 그때는 RC만 할 때라서 두 개나 있었는데 팔아버렸어요. 가스식 KG9. 그리고 여기. 무엇입니까, 이거. 레밍턴. 그렇죠. 레밍턴 롱 타입 이것도 갖고 싶었는데, 옛날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때 거는 뭐 파워 규제 이런 것도 아마 약했을 거. 실제로 파워도 별로 안 세요. 이거 가스 좋은 거 넣어봤자. 그리고 파워는 조금은 센데, 지금 규정보다는 약간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개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당연히. 있을까요? 네. 일단 고장이 나 있었어요. 오래돼서 내부의 튜브가 다 터져 있어가지고, 그, 공업용 튜브를 따로 구해가지고, 내부에다 넣어가지고 손을 좀 봤어요. 자, 이 정겨운 삼성 교재의 타겟입니다. 매뉴얼도 이렇게, 아니, 붙여놔버렸네요.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고. 마음에 드는데요. 생각보다. 네, 아무튼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빨리 쏘는 영상을 찍어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아, 이거. 자, 비비탄하고 가스가 있는데, 가스는 보통은 한번 썼으면 새 버리는데, 한 번도 안 써서 얘는 들어있어요. 지금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 네, 그러고 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런데, 일단 쏘는 거 빨리 찍읍시다. 네, 총이 이렇게 가볍게 보입니다. 무게는 되게 가볍고, 칼라 파트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총알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낙하식 탄창이라서 200발이 뭐 들어간다 하는데, 자, 총알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총을 앞으로 하면 안 나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쏴야지 나갑니다. 쇠에다 지금 가로등에 맞추고 있거든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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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꽤나 잘 나가네요. 파워는 그렇게 많이 세진 않네요. 규정? 0.9, 아, 9줄이래. 0.2줄 거의 근접하겠는데, 이 정도면. 네, 그래도 자동으로 나가는 KG9입니다. 안전장치 여기 있죠? 예, 보이시죠? 이거 돌리는 방식으로 세이프 파이어 되어 있고, 뭐, 탄창 이건 덤입니다. 무게는 되게 가볍고, 가스 탱크만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네요. 아, 그리고 이거, 그게 있는데, 자, 여기 글자 보이시나요, 여기? 자, HFC-134A. 이게 이제 옛날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테프론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 가스통에도 여기 보시면 134A라고 이제 오존을 파괴하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총이 나올 때는 프레온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돼서, 네, 새로운 대체, 이제 냉매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압축, 뭐라 그러냐? 스프레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 만든 거죠. 아.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니까 ASGK 여기 각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도
일본 수출을 하지 않았나, 혹은 카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황군이었습니다.